안녕하세요, 러블러입니다. 자, 오늘은 DC 모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DC 모터는 고정자랑 회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정자는 연구 좌석으로 되어 있고요. 회전자는 코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자기력이 발생을 해요. 이 좌석과 자기장이 발생하는 이 코일의 관계를 통해서 흡입과 반발력이 생기면서 회전하게 되는 방식으로 DC 모터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두이노를 사용할 때는 보통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모터 드라이버는 L298N이 들어있는 H브릿지 제어 회로예요. 이걸 통해서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모터 A 부분에 모터를 연결을 할게요. 이 모터는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크게 상관은 없지만 보통 모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빨간 점퍼선이나 이런 걸 표시를 해서 연결을 해줘야 정방향과 역방향을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스크류 터미널에 스크류 터미널을 연결할 때는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모터를 연결을 해줬고요. 모터 A 부분에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받을 핀들은 여기 ENA 핀과 IN1, IN2 요 핀들을 사용할 거예요. 만약에 모터 B를 사용할 경우에는 EMB, IN3, IN4 요쪽 부분을 사용하면 될 거예요. ENA에 점퍼선 하나를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IN1에 점퍼선, 그다음에 IN2에 점퍼선 이렇게 연결해 주고, 요 나머지 요쪽 ENA 점퍼선을 5번 핀에 IN1 핀을 6번 핀에 IN2 핀을 7번 핀에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아두이노와 모터 드라이버는 연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모터 역시 모터 드라이버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모터 드라이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될 거예요. 먼저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5V를 이용해서 여기 5V 부분, 여기 5V로 적혀 있는 부분에 연결을 해 주고요. 우와, 휘임. 5V 부분을 꽂아주고, 그 다음에 GND 그라운드죠. 이쪽에서 나오는 점퍼선을 GND 부분에다가 연결해주고,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모터 드라이버는 작동이 되지만 이 모터에 충분한 전원이 인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 전원을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줄 텐데요.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12V 전원을 여기 VMS에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이 VMS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V에서 35V 사이에 전원을 인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체 회로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 부분은 다 하나의 그라운드로 물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던 그라운드 부분에 같이 물려줄게요. 자, 이렇게 같이 물려서 자, 이렇게 그라운드는 하나에 물려있고 오른쪽에 있는 VMS 부분에는 12V가 왼쪽에 5V에는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5V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모터 드라이버에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코딩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연결한 5번, 6번, 7번 핀들을 핀 모드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핀 모드 5번 핀은 아웃풋 핀 모드 6번 핀 아웃풋 핀 모드 7번 핀 아웃풋 디지털 핀은 인풋과 아웃풋으로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아웃풋, 즉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표가 있죠. 이 표를 보면 ENA 핀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와 로우를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데 ENA가 하이일 경우에 IN1과 IN2의 하이와 로우 신호를 다르게 해서 다른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NA가 하이일 경우에 IN1이 하이고 IN2가 로우일 때는 정방향으로 IN1이 로우고 IN2가 하이일 경우에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IN1과 IN2가 둘 다 하이거나 로우일 경우에는 정지 상태가 돼요. 또는 ENA 핀, 즉 enable 핀이 로우일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아요. 이걸 토대로 루프에서 디지털 라이트 5번 핀 하이 디지털 라이트 6번 핀 하이 디지털 라이트 7번 핀 로우 이렇게 할 경우에 정방향으로 모터가 회전할 거예요.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모터가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기 힘드니까 이 앞에 테이프를 붙여서 방향이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시 전원을 넣어주면 놀랬죠? 지금 12V가 굉장히 지금 센 전압이 들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ENA 부분에 하이라고 신호를 넣어주고 있는데 이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보내주면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핀 모드 5번을 지금 아웃풋으로 설정을 했었죠. 하지만 아날로그 라이트를 쓸 때는 핀 모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루프에 있던 디지털 라이트 5번 핀 하이 역시 주석 처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라이트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5번 핀에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를 넣어줌으로써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0 정도만 넣어볼게요. 업로드 전원을 넣어주면 역시 빠르네요. 그래서 50 지금 역시 50은 이 정도 그렇죠? 확대 속도가 줄어들었죠? 자, 50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 40 정도로 줄어서 보면은 업로드 자, 돌려보면은 얘가 힘이 아까보다 확실히 약하게 돌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디지털 라이트 6번 핀과 7번 핀에 있던 거를 로우와 하이로 뒤바꿔 볼게요. 그러면 방향이 바뀔 것 같아요. 로우 7번 핀에 있던 거는 하이 돌아라. 자, 돌고 있어요. 방향이 현재 이렇게 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속도와 방향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터를 제어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도라에몽 알죠? 이걸 보니 도라에몽의 모자가 생각이 나서 다음 시간에는 도라에몽 헬리콥터 모자를 만들어 볼까 해요. 자,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 알시카에 관련된 썰도 하나 있는데. 뭐요? 나 초등학교 한 그때는 국민학교였을 거야. 그때 한 3학년? 3, 4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아파트 앞에서 학교 앞에 그 문방구 앞에 그 트랙 있잖아. 그 트랙에서 그걸 열심히 또 갖고 놀고 있었어. 근데 어떤 형이 오더니 내가 그러니까 이게 방전이 된 거야. 건전지가 없어서. 그래서 충전을 해주겠대. 네. 그리고 가져갔어. 네. 그리고 안 오더라고. 저런. 또르르.